그래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시기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실이니까 트럼프 관련 호재가 있고 트럼프 관련 악재가 있는데 트럼프 관련 악재가 끼어있는 업종이 2차전지라서 2차전지가 요즘 죽을 쓰고 있고 또는 뭐 이런 업종들이 트럼프의 수혜 업종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대표님 라이 씨 100억 부자. 자, 우리 100억 부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슈퍼개미 이세무사 TV의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텐션 높게 왜 100억 부자를 외쳤냐면 제가 강연할 때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려요. 100억이라는 돈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죠. 1년에 두 배를 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제 손가락을 보세요. 제가 마술사 이정윤이죠? 자, 손가락이 뭐 어떻게 바뀌는 게 아니고 두 배씩 1년에 벌면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10년이면 1000배가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곱하기 1000배가 100억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1000만 원 있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년 후에 100억이 된다고 제가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0만 원은 있는데 야 1년에 어떻게 2배가 되니? 그러면 1년에 2배가 안 되고 한 40% 정도만 벌면 20년이면 1000배가 돼요. 야, 1년에 40%는 어떻게 버니? 여러분들이 못 해봤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축구를 손흥민 선수만큼 못하니까 아 저렇게 어떻게 축구를 잘하지? 눈으로 보이는 거죠. 못하는 게 여러분들이 김연아 선수보다 피겨를 못하고 손흥민 선수보다 축구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더 잘하게 될 수도 없죠. 그런데 주식은 살짝 달라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롤모델로 정하는 뭐 워런 버핏이 됐던 저처럼 추세 매매의 대가인 제시 리본모어가 됐던 롤모델을 정하고 그 롤모델의 매매법, 투자 철학, 성실성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면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요. 1년에 2배가 안 되더라도 50% 수익 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에이 계좌 까봐. 까고 있잖아. 계좌 까고 있잖아. 욕 아니에요. 계좌 까고 있네. 욕 아니에요. 계좌 까고 있잖아. 자 그러면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했냐면 날짜를 보세요. 정확히 제가 시작했던 날짜가 3월 18일 날 1억을 입금하고 3월 19일부터 매매를 했잖아요. 자, 3월 18일부터 오늘 7월 17일이니까 정확히 몇 달 됐어요? 네 달 됐죠? 내일이면 딱 네 달째예요. 내일이면. 그럼 그 네 달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계속 가장 아쉽게 말하는 둘째 날, 셋째 날에 천만 원을 손해봤어요. 그래서 1억에서 9천으로 출발한 거나 다름없는데 지금 오늘 종가까지 1억 2,890만 원이니까 1억 2,900이 됐어요. 그럼 내일, 요즘에 지금 평균 한 100만 원씩 벌잖아요. 어제도 180 벌었고, 그저께 80만 원 벌었고, 80, 50, 100, 평균 100만 원을 지금 8일째 벌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일 100만 원을 벌어서 1억 3천이 되면 딱 4달 만에 30%잖아요. 자, 그러면 1.3이잖아요. 1.3을 1년에 몇 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4달이 1년에 3번 있죠. 그럼 1.3을 3번 곱해보라고요. 2.197이 돼요. 두 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미 29% 오늘까지 1.29잖아요. 1.29를 세 번 곱해볼게요. 1.29를 곱하면 2.14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네 달 동안 했던 이 흐름대로 또 네 달을 하고 네 달을 하면 1년 동안 두 배가 넘는 2.15배를 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는 지금 천만 원으로 또는 지금 1억으로 10년 후에 100억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1억은 10년 후에 천억이겠죠. 그거 왜 못 믿죠? 제가 그렇게 벌었다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과 못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손흥민만큼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 뭐 손흥민을 못 봤다면 못 믿겠죠. 근데 손흥민을 보니까 저렇게 잘하는 사람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자식을 교육시키고 싶어서 뭐 그 손흥민 아버님네 축구 아카데미에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김연아 선수처럼 만들고 싶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연아 아카데미가 있다면. 그래서 저는 주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가르친다고요? 1년에 2배 벌 수 있어. 근데 아 저처럼 똑똑하지 못하고 저처럼 순발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그럼 이렇게 말을 할게요. 그러면 그 반만 하라고. 그게 50%라고 50%. 1년에 50% 벌 수 있다고. 있어요. 주식이건 코인이건 옵션이건 어떤 투자 대상에도 구멍이 있다고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럼 또 이렇게 말해. 야 주식계좌 까봐. 주식계좌 까면 금감원에 걸린다고 잡혀간다고 내가 미쳤냐고. 왜 내가 내 계좌를 왜 까요? 이 옵션계좌는 까도 상관없어. 시세 조정이 안 돼요.
근데 그리고 더군다나 마감 이후로 까니까. 근데 주식을 내 계좌를 까면 내 종목이 다 보이잖아요. 그게 시세 조정이에요. 미쳤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식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믿으세요.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 투자시장, 부동산이건 코인이건 주식이건 투자시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 하이리스크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면 그 위험에 걸맞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 라고 일단 믿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수익을 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일단 믿고 찾아보세요. 유명한 대가들, 가치투자의 대가, 추세매매의 대가들 책도 다 읽어보시고, 책 안 읽어봤잖아요. 책을 100권, 200권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대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런 대가들만큼은 아니지만 현존하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의 방송을 보면서, 아 얘는 진짜네, 얘는 가짜네, 그 정도의 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진짜라고 생각하면 제 유튜브 보시면 되고, 제가 가짜라고 생각하면 제 유튜브 안 보면 되잖아요. 제가 언제 사정사정 했나요? 제 유포도 봐달라고? 아니잖아. 저는 오히려 정말 주식에 대한 열정, 믿음이 있고 저에 대한 신뢰가 있는 분들이 10만 명이 보는 게 오다가다 뜨내기 100만 명이 보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1억에서 2억 만들기 이벤트도 사실은 만 원짜리 쿠폰, 예를 들어 400만 원 이벤트면 만 원짜리 쿠폰 400명이나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그 400명에는 정말 저에 대한 또는 우리 회사에 대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대한 신뢰가 하나도 없는 분이 오다가다 그냥 지원해서 받아갈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400만 원 이벤트에 지금 제가 보기엔 100만 원이 거의 확정적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안에 지금 한두 분 지원 안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지원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따라서 100만 원 내외의 금액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확정은 다음 주 월요일날 해드릴게요. 그 이벤트가 뭐냐고요? 이미 말씀 많이 드렸는데 작가 청문회 세 개의 영상에 올라간 거예요. 뭐 오늘 댓글 다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댓글을 다신 분 중에 나 세 개 다 댓글 달았다. 그 양식에 맞춰갖고 올리시면 400만 원 나누기 해당 조건에 맞는 분. 근데 해당 조건에 맞는 분이 맥시멈 5분이라고. 5분 다 지원해도 80만 원씩이에요. 네 분만 지원하면 100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참고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1억으로 2억 만들기는 언제 시작했냐면요, 제가 아까 1억을 3월 19일부터 첫 거래를 했거든요. 그러면 3월 19일이 언제냐면 바로 이날이에요. 이날, 그러니까 3월 18일 기준으로 넣었다고 쳐야지겠죠. 19일에 첫 거래 했으니까. 그 이날 지수가 2685야 2685에서 2843, 2843, 2685, 오늘까지 5.8%, 6% 올랐다고 쳐요. 6%. 거래소 지수는 제가 30%, 29% 수익 낼 동안 6%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는 3월 19일이 어디냐면 891.91, 891.91, 오늘 종가가 829.41, 891.91. 코스닥은 제가 29% 벌 동안 7%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했던 4개월 동안 거래소는 6% 오르고 코스닥은 7% 빠지고 저는 29% 벌었다고요. 아 근데 저는 주식만 할 건데. 있다고요. 주식도 방법이 있어요.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면 돼. 아 투자를 정말 잘하려면 이세문사처럼 성실하게, 제가 늘 말하는 성실하고 욕심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창의력 있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매일매일 연구하고. 너 진짜 성실하니? 성실해요. 화요일 날 어제도 미라클 모닝 하느라고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부터 6시 반 수업했고, 내일도 목요반 하느라고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1시간 수업을 합니다. 성실해요. 매달 강연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오프라인 강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하려고 마술도 배우고 합창도 하고 댄스도 배웁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봐. 근데 너는 돈 많은데 왜 그렇게 해? 제 맘입니다. 이재용 회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돈 많은데 왜 삼성 계속 경영하냐고. 저기 하와이 가서 살면 되지. 워렌 버핏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돈 많은데 왜 계속 주식 투자하냐고. 하던 대로 하는 삶이 사실은 가장 좋은 삶이거든요. 제가 잘하고 제가 좋아하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거래소 지수는 제가 최근에 2800 돌파하고 2900 못 미쳤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2800과 2900 사이의 단기 박스권이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2850이 중심축이 되고, 그리고 조정을 막 계속 깊게 받더라도 2800 근처까지, 21선을 살짝 깨는 근처까지 가거나 살짝 깨는 정도지 무슨 2750, 2700, 2650까지 쭉쭉쭉 떨어지는 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을 한다면 당연히 2900 이상, 3000, 3500, 3100도 갈 수 있는데 그게 매일매일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를 제가 보여드렸죠. 전고점 좀 뚫고 올라가지만 한 보름 정도 빠졌고, 또 점검 좀 뚫고 올라가도 또 한 한 달 빠지고, 또 올라가고 보름 빠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요 날의 고점으로 해서 적어도 보름에서 한 달은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2800을 살짝 깨는 수준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조정은 저 2500, 2400 가기 위한 조정이라기보다는 조정의 에너지를 비축을 하고 2900, 3000으로 올라가기 위한 에너지 비축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에너지 비축이 왜 나오냐, 왜 상승이 나오냐는 그거는 지금 제가 거의 뭐 1년 전부터 말씀드려서 지금은 상승장인데 그 이유는 계속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시기, 기술 혁신의 시기.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나 했나요? 아직 시장 안 했죠. 거의 9월부터 한다고 하고 있고요. 기술 혁신 하고 있나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예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더 하이테크 기술들이 계속 우리 인간 세계와 계속 접목이 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끼리만의 기술이 아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랄지 아니면 우주항공이랄지 AI 서비스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기술 혁신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 틀, 금리나 기술 혁신. 그래서 대세 상승. 하지만 매일 오르는 지수는 없으니까 전고점 듣고 오르다가 조정받고 오르다가 조정받고 지금은 조정의 시기. 박스는 2800부터 2900, 중심층은 2850. 이게 어려워? 안 어렵잖아. 제가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다음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또 좀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코스닥 우리 지수를 계속 말할 때 비슷한 논조로 말씀을 드리는데 세계 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약하다. 그리고 그 약한 중에서도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약하다. 코스닥은 엉망진창이라는 얘기고요. 엉망진창이 된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코스닥의 업종은 사실 특정 업종이 굉장히 큰 시가총액을 갖고 있고 그 특정 업종은 바로 2차전지랑 제약바이오. 그 다음이 반도체인데 뭐 거래소의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훨씬 시총이 낮으니까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시총 1등이 2차전지, 시총 2등이 제약바이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가 현재 주도주냐 했을 때 주도섹터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코스닥은 죽을 수고 있고 거래소는 그나마 상반기 동안 주도섹터였던 반도체, 자동차, 금융주 이 세 가지가 코스닥은 주도섹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세계 증시보다 약하고 우리 증시에서는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매일매일 해석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 거래소 대형주 삼성전자는 1% 빠졌는데요. 뭐 이 정도 조정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근데 SK하이닉스가 좀 컸습니다. 5% 빠졌고요. SK하이닉스가 HBM 관련 엔비디아 향 수출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트럼프 관련 악재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 호재가 있고 트럼프 관련 악재가 있는데 트럼프 관련 악재가 끼어있는 업종이 2차전지라서 2차전지가 요즘 죽을 수고 있고 또는 뭐 방산주랄지 원전이랄지 뭐 요런 전력기기랄지 뭐 요런 애들 또는 코인이랄지 가상화폐랄지 요런 업종들이 트럼프의 수혜업종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반도체는 약간 중립이었는데 뭐 한마디 했대죠. TSMC가 우리 반도체 불을 다 가져가고 있다. 뭐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뭐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TSMC와 가장 유사한 우리나라의 종목이 바로 SK하이닉스죠. 그래서 SK하이닉스 급락 또는 SK하이닉스과 유사한 반도체 소부장의 급락이 오늘 나왔습니다. 뭐 테크윙이랄지 아니면 이수페타시스 아니면은 HPSP 이런 종목들이 거의 뭐 5%에서 10% 사이로 빠졌거든요. 그게 바로 트럼프 발 악재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시기다. 좀 억울하네요. 그죠?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실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오늘 다 또 안 좋았어요. LG에너지솔루션도 안 좋았고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LG화학 다 지금 안 좋았고요. 오늘 제약바이오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 3% 상승, 셀트리온 2% 상승, 그리고 금융주에서 신한지주 2% 상승. 오늘 F&F 거래 상한가 25%,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주 8% 상승, 삼성 E&A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름이 바뀐 건데 올해는 하락 끝에 오늘 7% 상승. 삼성중공업 6%. 그래서 조선주들이 요즘 움직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SK이노베이션, 현대건설, GS건설, 건설주들이 요즘 좋습니다. 건설주의 상승은 좀 의미 있다고 봐요. 일단은 너무 오래 쉬었고
너무 오래 쉬었고 뭐 우크라이나나 이쪽 중동 지역이나 격전지들이 재건 사업들 또는 남북 경협 문제들 또는 금리 인하 시기의 건설업 호황의 문제들 그래서 건설주들의 상승은 좀 이유 있는 상승이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건설, GS건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대형주 중에서는 제약바이오, 건설주, 제약바이오, 건설주, 조선주 정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요. 일단 삼성전자 마이너스 1%의 거래대금 1등. SK하이닉스가 아쉽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 근데 뭐 끝은 아닐 것 같아요. 5% 빠졌는데 뭐 이 정도가 막 최대 거래량이라고 할 수는 없고. 두산이노빌리티, 원자력 관련주, SK이노베이션, SK그룹 자체 재료로 5% 상승, 대원제약 십자형 나오면서 거래 많이 터졌고요. 대원제약은 시총이 4천억인데 3,500억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 조선주 거래 많이 나왔네요 오늘. 그리고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빠지면서 같이 빠졌고요. FNF가 오늘 뭐 대박이 났습니다. FNF가 그리고 뭐 여기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는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찍는다. 아까 제가 오늘 강세 종목 중에 방산주를 뺐네요. 방산주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진 않아서 아까 제 눈에 안 들어왔지만 제 머릿속에 있었는데 방산주도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이 나왔다. 이제 등락현황 보겠습니다. 등락현황에서는 오늘 확실히 제약바이오 소형주들 뭐 500억짜리 1000억짜리 샤페론도 600억짜리 뭐 이런 좀 소형 제약바이오주들이 작은 재료들로 움직임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뭐 신약개발 재료들이 대다수였고요. 특히 신약개발 중에서도 비만 재료들 신약개발 애들이 잘 움직였고 상승 종목 중에 일단은 제일 많아요. 일단 제일 많고 1조 이상 종목들 눈에 띄는 것도 몇 개 있는데 바로 25% 오른 FNF가 2조 8천억짜리고 그리고 VT가 1조 2천억짜리 중앙첨단 소재가 1조 1천억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6조짜리입니다. 6조짜리 그래서 오늘도 탑30 안에 1조 이상짜리가 3-4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 제약바이오가 많았고 뭐 화장품 관련주나 기타 등등 한두 개씩 섞여 있는 그런 모습 뭐 오늘 빠지는 날이니까 강력한 주도주는 없었지만 개별 재료들 또는 제약바이오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약하자면 오늘 지수는 하락했지만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우상향 대세 상승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축은 금리 인하 그리고 기술 혁신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단기간으로는 금리 인하하고 기술 혁신을 뛰어넘는 단기 재료는 뭐가 있어요? 트럼프 재료입니다. 트럼프. 그래서 트럼프랑 관련 있는 업종은 수혜라고 막 하고 트럼프가 뭐라고 씹으리면 이것도 악재 업종을 하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HBM 관련주들이 약세 업종으로 꼽혔던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식 투자 하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한 거고요. 부자가 되려면 종목 하나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제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 있어. 야, 너는 근데 15분 동안 떠들면서 종목 하나 말을 안 하냐. 저는 종목 말 안 해요. 저는 종목은 저희 아카데미에서 매일 하고 있는 종목 선정 반,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오프라인 성장주에 투자하는 성장주 강의 여기서만 종목에 대한 얘기하고 그리고 또 종목도 이걸 사세요 부자됩니다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기법으로 이렇게 종목을 선정한다라고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기법을 배우고 투자에 대한 철학을 배우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종목 하나로 부자가 되는 건 있을 수 없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년 안에 두 배 벌 수 있고요. 나는 두 배는 힘들 것 같은데. 오케이. 50% 벌 수 있습니다. 50%는, 오케이. 그럼 30%만 벌어. 그럼 하지 마, 주식 투자. 30%도 못 벌 거면 주식 투자 하지 마세요. 못 하루에. 나 1년에 5%만 벌면 되는데, 주식 투자 안 해도 1년에 5% 벌 수 있는 투자 상품들 세고 넘쳤어. 미쳤다고 머리 아프게 하면서 1년에 5%를 벌어. 그렇지 않아요? 10%? 10%도? 그치. 주식 투자 목표 수익률을 10% 잡는 건 저는 반대야. 10%는 주식 투자 안 해도 어느 정도의 투자 상품에 다 있어. 적어도 내가 직접 투자를 하려면 그리고 막 몇 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1억에서 10억 이 정도 아니에요? 뭐 100억 있다고? 그럼 고기 한번 사주든지 어쨌든 뭐 1억대의 이런 돈은 1년에 충분히 30% 이상을 목표 수익률로 해도 돼요.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은 열심히 해서 1억으로 3천만 원 번다 또는 5억으로 1억 5천 번다 또는
10억으로 3억 번다? 그러면 그거는 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은행에만 돈 두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반기 저희 회사 프로그램들의 목표가 더 싸게 더 다양하게 해요. 그래서 더 싸고 다양한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런칭을 했고요. 이미 다 마감돼갖고 이미 시작된 거는 미라클 모닝 반은 이미 뭐 마감돼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홍세무사의 바닥잡기도 3회에 15만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오프라인 강의를 이미 시작해서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100억 대학인데 100억 대학은 다음 주 수요일날 개강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번 주 금요일인가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뭐 한 100분 정도 되는데 뭐 한두 분 더 모실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날 개강 100억 대학 한번 고정 댓글 링크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늘 모집하는 강의들은 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도 있고 아니면 우리 유튜브에 멤버십 가입 아니면은 종목 선정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련 상품들을 검색해서 이거 내가 나한테 맞겠다 이렇게 검색해 보면 돼요. 오늘은 제가 굉장히 열광을 했으니까 그냥 100억 부자 한 줄만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 가입 돼 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